이제 달달한 분위기를 연출해 볼 겁니다. 달달한 데는 역시 궁합만한 게 없죠. 아, 궁합을 제가 알게. 왜 오빠 안 부르고? 아니 뭐 누가 부른 것 같아서. 금년 들어서 운세는 내려오고 있어. 2016년, 17년, 18년, 19년 내려와. 앞으로 4년 동안 좀 유지만 해도 잘하는 거죠? 그래요. 유지만 해도 내려가는 운세니까 자제해라. 남자는 토끼띠. 토끼띠하고 양띠하고는 아주 좋고. 아, 아주 좋아요? 8살 연상이나 연하마가 제일 좋다. 8살? 너 몇 살이지? 저 22. 나 30인데? 대입 좀 그만하라고. 아니 대입이 아니고 선생님께서 8살 차이랑 토끼띠가 제일 잘 맞는데잖아. 좀 더 물어봐 그래도 선생님한테. 선생님. 건강은요? 건강은도 다 나빠. 건강은 더 나쁩니까? 22살인데 건강은 내려가는 운이니까. 아, 운이 4년 동안 내려가요? 아니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거지 되는 사람이 있잖아. 아무리 기다려도 야, 이거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 주니까 너무 좋은데? 야, 더 물어봐, 여쭤봐. 학업은? 직업은? 직업. 직업이나 금전적으로 앞으로 4년 동안 다 안 좋은 건가요? 모든 것이 다 나빠. 그러니까 사니까는 조심하라 이 말이야. 와, 4년 동안 건강, 금전, 모든 걸 직업. 이 사람은 물이요. 물이요? 물이요? 물이 많으니까. 물이 많아요? 사주에 물이 많아요? 오. 이 사람은 물이 세 개에다가. 물이 세 개예요? 나무와 하나. 거의 사주가 거의 분수인데? 오행은 다 갖춰갖고 있어. 감사합니다. 아, 끝났어? 안 물어봐도 돼? 네, 괜찮아요. 야, 근데 어떡하냐 너. 아이,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야. 아, 머리가 다리 풀려라. 오빠 옆에 있어. 오빠 옆에 있어. 모든 것이 다 나빠. 물이요? 물이 많으니까. 물이 많아요? 왜 사주가 거의 분수인데?